야, 나 과제해야 되니까 비켜. 비키라고 이 새끼들아. 야! 우리가 먼저 하버섯은 땅 집사! 꼬면 컴퓨터를 한 대도 사십시오! 그럼 네가 컴퓨터 살 돈을 주던가 이 미친 대걸룩 새끼야! 개소리 그만들 하고 빨리 비켜라. 우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작업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짝짓기 영상 보는 게 중요한 작업이냐? 이 변태 새끼들아. 하루에 7번씩 기본 5시간 보는 게 자주 보는 게 아니면 대체 얼마나 봐야 자주 보는 거냐? 이 씨박연아. 아무튼 우리 해피타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찌발러마 이제 고양이 짝짓기 영상 좀 봅시다. 언제까지 개새끼들 하는 것만 봐야 됩니까? 그렇게 10분만 더 보자보자 한 게 벌써 2시간째입니다. 개찌발러.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니들 욕구를 너무 안 풀어주니까 점점 더 짝짓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 욕구를 해소시켜줘야겠어. 아니, 중성화 수술 시켜줄 건데. 이제 와서 그렇게 건전한 거 틀어봤자 소용없어. 평소에 중성화 수술해야겠다고 그냥 장난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요즘 개, 고양이 키울 때 중성화 수술은 필수기도 하고,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성격이 온순해진다는데 니들도 혹시 그 싹바가지 없는 성격이 좀 고쳐질지도 모르니까. 그런 건 다 케바케입니다. 오히려 수술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성격이 더 포악해질 수 있는 건 모릅니까? 니들 성격은 이미 충분히 포악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어 이것들아. 아무튼 진짜로 수술 날짜 한번 잡아봐야겠다. 아, 네, 여보세요. 거기 엄준식 동물병원이죠? 그러게, 짝짓기 영상 작작 좀 보라고 하지 않았심겨. 대체 그딴 걸 뭐가 좋다고 보는 거예요? 난 봐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던데. 고자! 그나저나 이제 어떡함냐? 주인님은 진짜로 수술시킬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 반드시 위? 니들 지금 뭐하냐? 중성화 수술에 반대하는 침묵 시위 중이란다. 침묵 시위? 넌 원래 말 안 했잖아. 아무튼 중성화 수술은 무조건 할 거니까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 아니 집사, 너도 야동 많이 보잖아 찌발라마. 야동 보는 게 죄입니까? 그럼 너도 공평하게 꽃을 떼십시오. 나랑 니네랑 같냐? 꼬우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던가. 아무튼 내일 점심 한시로 수술 예약 잡아놨으니까 시잘데기 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라. 그 짐들은 다 뭡냐?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아니 설마 중성화 수술 안 당하려고 집을 나가겠다는 겁냐? 꽃을 잃을 바엔 집을 잃는 게 낫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다짜고짜 집을 나가면 어떡합냐? 다른 방법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둘이 짝짓기 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싸가지 없게 굴어서 그런 거니까 짝짓기 영상을 끊고 주인님한테 잘해주면 마음을 바꾸지 않겠슝냐? 오, 시원하다. 그래. 거기. 오, 시원하다. 마침 입이 심심했는데 좋구만. 너무 짜지도 않고 딱 건강하고 고급진 맛이구만. 아주 맛있어. 야, 니들이 대체 웬일이냐? 살다 니들한테 이런 서비스도 받아보고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응? 현식아, 뭐하냐? 너 또 짝짓기 영상 볼라 그러지? 어우, 뭘 좀 아는 놈인걸? 하, 좋구만 좋아. 니들이 이렇게 착하게 구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다. 예전에 싸가지 없고 짝짓기 영상만 밝히던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겠습니까? 응, 확실히 제대로 변하긴 했네. 근데 만약 중성화 수술까지 하면 얼마나 더 착하고 순해지겠어? 니들 오늘 1시까지 중성화 수술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제 12시 반이니까 슬슬 나갈 준비하자고. 난 니들 병원에 맡기고 바로 수업 가야. 우린 두 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집사, 너는 끝까지 중성화 수술을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중성화를 당하기 전에 집사, 너를 먼저 중성화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우던 고양이한테 망치로 거기를 맞아서 비뇨기과를 다녀오느라 지각했다고요? 네, 교수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만 봐주시면 다음부턴 절대 지각하지 않도록... 저번엔 키우던 비둘기가 핸드폰 알람을 꺼서 지각했다고 하지 않았나? 네, 교수님. 매번 자꾸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나가, 이 쌍놈 새끼...